자, 석규 씨가 BX101에서 네. 네. 송유빈과 트레이너와 연습생으로 만났어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선생님이 이석훈에게 정말 따져 묻고 싶은 게 있다고. 아, 진짜?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사실은. 아, 정말? 네. 뭐 이것도 사실 처음 알았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방송이라고 말 지어낼 필요는 없어요. 지어내지 않아요. 전혀 지어내지 않고. 진실만 얘기하겠습니다. 팩트 믿어봐. 믿어봐. 이제 선생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급식을 먹잖아요. 같이 먹었잖아요. 같이 먹는데 제가 이제 걱정을 하고 있었잖아요. 선생님 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야 걱정 마. 너 돈박스에 그냥 무조건 앉아. 너 돈 그냥 떼돈 버는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스 이러고 이제 그때는 이제 아, 돈박스에 앉겠구나 하고 끝났죠. 끝났는데 이제 돈방석 어디 있냐고 돈방석 네 돈방석이 아니 얘도 못 앉았어 얘도 못 앉았다고 그 분위기가 일단 분위기를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트레이닝 센터의 분위기는 그쵸. 알겠지만 굉장히 네. 치열해요. 되게 힘들고 많이 지쳐 있어요. 제가 그 분위기에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말이 아유 그냥 좀만 참으면 돈방석에 앉는 거지 뭐 그래 좋은 얘기했어 다 잘 되면 앉는 거야 나는 아직 못 앉았지 아, 맞아 사실은 20만 원이면 돈방석 앉을 수 있어 천원짜리 저기 네. 독자 생존으로 가는 거 우리 저기 유빈 군은? 독자 생존까지는 김국헌이라는 친구랑 아 국헌이랑? 네. 아 국헌이가 중요한 인물이야 국헌이가 중요한 인물은 왜 국헌이라 국헌이랑 모르겠니? 너무 앞서가지 국헌이랑 잘해보네 국헌이랑 잘해봐 며칠 전에 싱글이 나왔어요. 아, 국헌이야? 네, 맞아요. 드레토를 축복한다. 네, 백재영 씨는 사실 오늘 학부모의 마음으로 했잖아요. 송유빈 씨는 백지영이 한 말을 아직도 가슴에 품고 있다고 하는데 또 어떤 걸 품고 있는지. 무슨 얘기를 했길래? 네. 처음에 저를 미팅을 하셨을 때. 아, 너랑? 네, 이제 오. 이승기 선배님처럼 네. 만들어 주겠다라는 게 약간 그런 목표가 있었어요, 그렇죠? 제 공약이었죠. 네, 공약이 있었어요. 이제 아, 송유빈을. 네. 그 유빈 씨가 그때 슈퍼스타 K에서 이제 4위를 했어요. 4위를 아, 했는데 파이널까지 못 간 거니까 실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빈이를 이제 등을 두들겨주면서 유빈아 너무 실망하지 마. 그랬더니 유빈이가 아 저는 이제 마음이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운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르지 못할 자리에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수준도 알고 자기가 너무 높이 올라왔는데 이제라도 떨어져서 자기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에 너무 감동받았어요. 이게 진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얘를 데리고 올 때 저는 승기 같은 그런 누나들도 어머니들도 동생들도 그래. 편안하게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네네. 친구였으면 좋겠다. 그런 친구를 내가 만들어주고 싶다. 그런 생각에 데리고 왔는데 제가 지금 회사를 나와버렸는데 너 나왔어? 진짜요? 독립했어요. 그래서 유빈이한테 미안한 마음이 많죠. 미안한 마음이 많고 그래도 아니 근데 큰 진짜 항상 버팀목이 됐잖아요. 그래도 백종 씨가 매년 감사합니다. 진짜 버티는 거야. 맞아요. 그 말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